입니다. 피종 표현 간다. 피종 표현 페이지 141페이지. 자, 피종 표현은 얘들아, 별표 쳐봐. 별표. 별표 100개. 얘는 수능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피동과 사동에 관련, 얘가 지금 기타 어법 중에, 기타 문법 중에 얘들아, 기타 문법 중에 이 피동과 사동이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가 기타 문법의 대표적인 게 피동사동인 거야. 그러니까 문법, 중세국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할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있었지, 얘들아,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피동문과 그 다음에 사동문. 피동문 만드름하고 다섯 가지 하고 사동문 만드름 세 가지 이거 적으라고 했었지, 항상. 그지? 한번 적어볼까? 피동 만들 때, 이건 너희가 필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피동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당하다라는 피동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피동의 개념이. 당하다야. 그러면 사동의 개념은 뭐지, 얘들아? 사동의 개념은? 시키다지. 사동은 시키다야. 그러니까 이게 사동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피동에서의 또 중요한 게 뭐지, 또? 피동. 이 전미사 할때 우리가 배웠지? 피동 전미사 뭐였지? 이, 히, 리, 기. 네 개고. 그러면 두 번째 또뭐 있어? 사동 전미사는 뭐야? 몇 개야?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일곱 개. 그럼 세 번째 또뭐 있지, 얘들아? 세 번째는? 어, 지, 다. 피동문은 어지다가 있어서 불거지다. 꽃이, 꽃잎이 불거지다. 이런 것들. 어지다. 라는 것도 피동문이라고 했고. 네 번째 또 뭐가 피동문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빨간색? 뭐뭐 하, 게 되다. 게 되다가 피동문인 거야. 그러면 사동은 뭐야, 사동은? 뭐뭐 하게? 게 하다. 아, 이거 하얀색 써야 되더라, 이거 하얀색 써야 되더라, 이거. 빨간색 쓴거잘안 보이더라. 다시 한번. 뭐뭐 하게 되다, 게 되다, 뭐뭐 하게 하다. 먹게 되다, 피동. 먹게 하다, 사동.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피동에 뭐 있어? 체언 플러스 되다. 이래서 피동문 만드는 방법 다섯 가지, 피동문을 발견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이거를 다이 순서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 피동의 어법인 거야. 체언 플러스 되다의 이그샘플 뭐 있지, 이거는? 설득되다, 뭐 이런 것들은 피동문이다라고 보는 거야. 설득이 명사니까 체언, 명대수. 이제 사동은 세 개야, 개하다. 여기까지가 피동사동 외웠지? 이건 쭉 이대로 그대로 외워야 된단다. 그대로 외우는데, 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중 피동이 있고, 당연히 이중 사동의 개념이 있는 거야. 이중 피동은 뭐야? 피동의 중복이라고 하거나, 혹은 남발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겠어? 사동 표현에 중복이다라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야.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야, 이거는. 주로 이런 문제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이거? 고쳐쓰기에서 잘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지. 됐니? 그러면 이중 피동에는 뭐가 있지, 얘들아? 이중 피동은 총세 가지의 이그젬플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야. 이거는 고1, 고2, 고3 고쳐쓰기와 피동사동은 수능 문제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뭐 피동이다 사동이다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이게 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거는 문제 밑에 아주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외운다. 자, 그러면 이중 피동의 문제 뭐 있을까? 이중 피동 예시. 그게 바로 가장 유명한 되어지다야. 되다와 어지다. 무조건 안 됨. 두 번째 뭐 있어? 쓰여지다가 있지, 얘들아. 쓰여지다가 뭐야? 쓰, 이, 어,
지다 피동 피동이 있는 거야. 또 하나가 어디냐면 파뭇히게 되다. 얘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파뭇히에 피동에다가 게되다 피동이니까 얘는 이에다가 두 개씩 있으니까 원, 투, 원, 투, 원, 투. 그래서 피동의 남발이라고 한 거. 이건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세 가지 예시 시작되어지다, 쓰여지다. 근데 여기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진실이 밝혀지다. 이거는 이중피동일까 아닐까? 그렇지. 히 플러스 어지다인데 이 히가 피동이 아니야. 얘는 사동이야. 밝다, 밝히다, 밝게 하다가 있으니까 얘는 사동. 얘는 피동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이중사동에 또 아닌 얘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야. 얘가 사동, 왜 사동인지 알겠니? 밝다, 밝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심해라 이거. 그러면 이중사동의 이그잼플이 뭐가 있을까? 가장 유명한 게 소개시키다야.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왜? 일단 시키다가 사동원이지. 그런데 뭐가 있다 이 안에? 얘들아 이 안에 뭐가 있다? 얘가 있다고 했지. 소개. 이 소개가 뭐야? 만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만나게 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된 거야 이게. 그게 뭘로 고쳐야 돼 이거? 소개 하다로 고치란 뜻인 거야. 여자친구를 소개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소개해줘. 또 뭐가 있을까? 가동시키다. 에어컨을 가동시키다 잘못된 거야. 시켰는데 움직이게 한 거야 또. 그래서 얘도 이중피동이고 가동하라 라는 뜻인 거야. 가동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피동사동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지금 이건 외워야 돼. 양보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쓴 이 정도를 너희가 내용도 기억하고 백지에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건지를 반드시 외워두면 고1 고2 때 간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가 피동사의 기본 개념을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란다. 자 이제 피동 가보자. 피동 갈게요. 시작. 자 능동하고 피동이니까 능피주사거든. 능동피동. 능동은 제 힘으로 하는 것. 능동적이다. 제 힘으로 하는 것. 피동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위 동작을 당하게 되는 뜻. 당하다라는 거야.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과 당한 건 다른 거지. 그걸 피동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사슴이 범에게, 범이 사슴을 물었다라는 건 제 힘으로 한 것이고 경찰도 잡았다라는 건 제 힘으로 한 건데 물렸다, 잡혔다는 피동문이라는 거야. 봐라. 목적어죠? 목적어가 주어가 오고 범이 주어가 부사가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뭐가 된 거야? 부사어가 됐다. 이것도 문제 나오는 거야. 됐니? 피동문의 실현 방법에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피동사 썼다. 물리었다니까. 앞에 보자. 됐지? 자 그러면 파생적 피동문이 뭐냐면 짧은 요 좀 어려운 얘기다. 요 단어까지 외우면 이거 완전 내신이야. 다시 한번 피동문인데요.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있어요 라는 거야. 파생적이라는 건 짧은 피동문, 통사는 긴 피동문. 그럼 파생이 뭐냐면 피동 전미사 이일이기 거기다 되까지 있다라는 거야. 되다. 아까 되다 있었지? 되다? 되다도 전미사다 얘들아. 하다도 전미사고. 그래서 벽에 걸리는 시계가 보이었다, 붙잡히었다, 들리다, 어디서? 야 이건 기본형이 들리다가 아니지. 이건 듣다지. 듣다. 듣다에다가 리가 들어갔으니까 들리다야. 그리고 안다에서 뭐가 된 거야? 안기다가 된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가결이라는 명사에다가 되라는 전미사가 붙었었는데 이게 아까 뭐였어 얘들아? 이게 체언에다가 되다 붙어서 피동문 만든다 그 뜻인 거야. 가결이 체언이니까 돼. 이일이기 돼. 되다 피동문이다. 또 하나 피동사가 있는
는 능동사보다 피동사가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얻다, 얻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몇개안 된다라는 거야. 피동사가 붙는 것은 몇개안 된다라는 거란다. 피동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는 건몇개 없다. 그 다음에 되가 돼가지고 체포, 명사, 되다. 피동문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피동문 중에 파생적이고 짧은 피동문이고. 통사가 뭔지, 아까 통사가 얘들아? 원래 통사가 이게 문장이잖아, 문장. 문장은 길다라는 거야, 이게. 통사론이 문장론이니까. 그래서 개되다고 아까 어디다 있었지 얘들아? 그래서 가게 됐다. 그리고 찢어지다. 요거 잘 봐라. 찢어지다. 요게 피동문이다. 찢어지다. 요게 피동문이라는 거. 어지다 피동문이라는 거. 이거는 통사적 피동문이다. 됐니? 외웠니? 그래서 피동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자,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이 있고 파생은 짧은 거니까 이익이 되로 이루어지는 건 파생적 짧은 피동문.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과 긴 피동문은 뭐야? 하게 되다와 어지다라는 걸로 피동 만들 수 있다. 됐지? 자, 그 밑에 한번 풀어보자. 적용 문제 1번 시작. 정답은 2번인 거야, 2번. 자, 왜 2번이냐면 하나하나 해보자. 통사적 피동하고 파생적 피동까지 물어봤는데 개대다거든 이게 지금. 그런데 피동문을 비롯한 항상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목적어가 있지만 목적어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런데 헤매다에는 불필요한 피동전미사 이를 붙여서 수정해야 될 문장이고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만 맞는 거지 헤매이다는 잘못된 거야. 이가 아무리 보자면 헤매다가 맞는 표현인 거야. 길을 헤매다는 이게 진짜인 거지 헤매이다는 잘못 갔으니까 피동전미사가 잘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2번이 틀렸어. 수정한 게 맞는 거야. 3번 니은에 뽑혔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서 뽑혀졌다로 수정했는데 이게 왜 틀렸지 얘들아? 뽑혀졌다는 무슨 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뽑혀지다니까 틀렸어. 밝혀졌다 아까 얘기했지. 이게 피동전미사가 아니라고 했지. 이게 사동전미사인 거야. 희가. 그러니까 또 틀린 거야. 이중 피동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다음 얘가 틀린 건데 얘는 뭐냐면 파생적 피동문은 되다를 이용하면 이건 통사적 피동문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한 거야? 접사 이 되를 이용한 거야. 되를. 그러니까 이 되다가 되려면 이 되려면 개되다가 돼야 돼. 개되다가 선정개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아니니까 되다라는 걸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문은 맞죠. 통사적 문장은 아닌 거니까 다시 한번 이 되를 해가지고 이거 봐봐 얘들아. 선정되다는 이거는 파생적 피동문인 것이고 이거는 접사 전미사야. 이거 돼 전미사야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가게 되다는 개되다는 거니까 이거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이때 얘는 접사가 아닌 거야. 얘는 접사가 아니야. 가게 되다니까. 이건 동사야, 동사. 용언이야, 용언. 완전 다른 돼야 돼, 돼. 요거랑 요거랑 구별할 수 있겠니? 이 돼는 전미사 되고 얘는 개되다고 띄어쓰기 했으니까 얘는 용언이야, 용언. 알겠죠? 전미사 붙여둔 거지만 띄어쓰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다를 개되다라고 했으면 더 멋있겠지. 이렇게 했으면 더 아는 거고 개되다가 아닌 거니까 얘는 파생은 맞는 거지만 되다가 아니라 접사 되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대체 이거 꽤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다.